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임박, 피트 천비디와 함께 천정 뚫고 어퍼컷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하면 브로드컴의 실적이 있겠죠.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매그니피센트가 예전에 팡주처럼 앞자리 이름을 딴 게 아니고, 알파벳을 딴 게 아니고, 그냥 멋있는, 아주 뭐, 쿨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게 황야의 7인이라는, 그리고 위로 가면 7인의 사무라이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리메이크해서 나온 작품의 매그니피센트라는 그 제목, 영화 제목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이름도 너무 잘 지어서 사실. 실제로 그 영화에서 4명이 죽습니다. 총잡이 7명 중에 이병헌 씨가 한 역할을 포함해서 4명이 죽어요.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게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 없지만, 이 어떤 평판이, 네티즌들의 평판, 투자자들의 평판이 세 종목은 지금 죽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부국에서 나왔던 실제로 4명의 총잡이가 죽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지금 매그니피센트도 세 종목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제일 지금 심각한 건 테슬라고요. 세 종목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 뭐 일라일이라든가 치폴레라든가 뭐 들어와서 다시 해야 되겠니 했지만,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처음에 꾸렸던 그것이 와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새로운 멤버를 추가해가지고 뭐 시즌2를 하기에는 영화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겠죠. 지금 AI5라고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TSMC와 브로드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로 이제 압축해서 다섯 종목이 지금 뜨겁게 살아남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는 매그니피센트 7에서도 대장이었고 AI5에서도 계속 대장입니다. 그냥 절대적인 가격만 지금 낮아진 상태, 낮아지게 보이는 거죠. 액면 분할에서 낮아지게 보이는 거지 실제 기업 가치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 A주 뭐 99.9% 폭락하는 그 사례가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마진콜 걸리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B주가 있잖아요. B주를 만든 이유가 사기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이니까 사기 쉬워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브로드컴, 천비디아와 함께 같이 천장을 뚫고 어퍼컷입니다. 천비디아라는 건 이제 없어졌지만, 액면 분할을 했지만, 천비디아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브로드컴이 수요일날 장후에 나옵니다. 지금 브로드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브로드컴은 그러면은 왜 매그니피센트 7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었는가? 일단 요즘에 유럽 친선 경기 많이 하더라고요, 축구. 근데 뭐 잉글랜드 경기 보고 또 뻥글랜드 하는데, 거기 보면은 스쿼드를 보세요. 정말 각 팀의 에이스들만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만 나가면 왜 이렇게 헛발질들을 하는지, 그렇죠? 옛날에 손흥민 선수 동료인 케인 선수 맨날 헛발질 하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선수들이 11명이 뛰고 있는데 호흡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유니폼만 팔겠죠? 그렇죠? 그거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감독의 역량이라든가 선수들의 소통,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영국팀으로 모아놨는데 서로 경쟁한다고, 그 사이에서도.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두뇌를 장악해버린 엔비디아의 GPU칩. 넘어서서 엔비디아가 이제 GPU칩 말고 GPU, CPU 뭐 다 합해갖고 통합 슈퍼칩을 막 내놓고 있죠. 옛날에 미군 해군 장교였던 그레이스 오프 막 이름도 따오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들, 젠슨 황이 막 들고 나와서 난리 나잖아요. 막 여자분이 무슨 자기 티셔츠에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스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칩이 비싸고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성능이 좋고. 근데 만약에 그게 서로 그 뛰어난 칩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전시죠, 전시. 바로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통신 칩을 제공하는 업체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의 강자죠?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 투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뭐예요? 당연히 TSMC로 대변되는 제조 전문 국가죠. 그다음에 일본은요? 일본은 뭐 옛날에 뭐 반도체가 이제 뭐 쇠퇴를 했느냐 하는데, 장비와 소재 쪽에서 굉장히 강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굴기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일본이 장비나 소재에서 목리를 놔버리면 그 어떤 톱니바퀴가 하나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대만처럼 제조하는 그 전문
나라가 있으니까 미국은 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팹리스의 나라죠.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전부 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들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TSMC 다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이 3대 팹리스 업체예요. 거기서 이제 브로드컴의 역할 같은 경우는 애플의 통신칩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에 통신칩을 제공해서 네트워킹을 하게 해줘서 뛰어난 칩들끼리 서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5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에서 탈락한 애들 버리고 압축한 애들만 데려가는 이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승률이 여기서 더 상승을 했겠죠. 지금 이 자료는 좀 지났으니까. 자, 아까 PER이 뭐 40배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EPS 곱하기 PER이 주가죠.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PER의 개념이죠. 근데 PER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오르는데도 PER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 앞단에 곱하기 안에 요 변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당 순이익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PER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C인데 C가 오르는 것보다 A가 너무나 오르니까 B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곱하기잖아요. 2 곱하기 3이 6인데 6이 8이 됐는데 요 2는 10이 된 거예요. 그러면 B가 지금 작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74.9였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주당 순이익이 더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40% 떨어진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MD 쫙 있는데 여기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리서치는 장비 업체죠. 장비 업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AI5에 들어간 종목, 인공지능 관련 지금 주도하는 종목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에요. 그렇죠? KLA랑 애플레드 머티리 램리서치 여기 다 장비 업체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로 팹리스를 묶으면 묶이는데 얘는 지금 AI 쪽보다는 그렇죠? AI 쪽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통신에 관련된 거 이 지금 폰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로드컴이 25.6 올랐었는데 PER이 49.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걸로 보면은 엔비디아에 비해 PER이 낮죠. 물론 PER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인기가 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게 당연히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봤을 때 PER이 더 낮았었던 거죠. 브로드컴이 갈 공간이 더 남아 있었던 더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전전분기예요. 2023년 4분기에 매출액이 4% 늘어가지고 2023년 4분기 거니까 2022년도 4분기 대비겠죠. 대비 매출액이 4% 증가했습니다. 9.3 빌리언 달러고요. 그거를 그 순이익은 3.52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그걸 주당으로 나누니까 8.25가 나왔고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 조정 주당 순이익으로 하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외했습니다. 1% 올랐더니 6%가 올라서 11.06이 나왔어요. 2022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는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매출을 보면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솔루션이 80% 가깝죠. 이게 지금 칩이에요. 그러니까 칩은 우리가 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거 젠슨 형이 만지고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인데 이쪽.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여기 지금 이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21% 정도 차지하는 이 부분.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다른 건 얘는 하드웨어 칩도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있다는 거죠,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 데이터 센터들은 소프트웨어를 그쪽이 있다는 거고 2024년도 1분기가 바로 전분기 건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서도 있고요. 일단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4% 증가했습니다. 11.96 빌리언 달러 나왔고 그리고 이 순이익당에서는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65%가 나와서 1.33 빌리언 달러고 주당 순이익은 2.84, 68% 급감했죠.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6%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가 가장 많았던 건 바로 이 매출 믹스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기 기억하시나요?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부분이 21.2였는데 2023년 4분기에서 한 분기 지났는데 몇 프로가 늘었습니까?
거의 17%가량이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커져버렸죠. 당연히 아직도 당연히 반도체 솔루션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나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 기업에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용이라든가 기업에 제공하는 걸 엔터프라이즈 용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 아까 말한 대로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소통을 하게 해주는 칩.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CEO 메시지가 있는데 CEO 메시지에서도 여기 보면은 단어가 많이 겹치는 게 나오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부분이 커졌죠. 근데 여기 CEO 멘트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VMware라는 게 나옵니다. 이 회사를,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 부분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겁니다. 브로드컴이 이 소프트웨어를 인수를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는 거죠. 같이 제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감독이 하드웨어라면 감독을,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을 합칠 수 있는 감독을 제공하는데 감독이 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담긴 아이패드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브로드컴은. 그러면 이쪽 매니지먼트에 맡기겠죠. 그냥 감독만 데려다 주는 것보다 전략 전술 들어있는 뭐 박항서 감독처럼 아이패드 그거를 주는 거예요. 비법 노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초록색이면 서프라이즈죠. 2023년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2023년도 1분기,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초록색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6월 12일 날, 6월 13일 날. 이 지금 평가는 12.06 빌리언 달러로 나와 있는데 과연 예상치 상회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빨간색이 없어요. 순이익도 다 동그란 예상치에 비해서 전부 다 어쨌든 서프라이즈였고 바로 전 분기에 많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완전 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주당 10.85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지 봐야 됩니다. 이 예상치가 지금 전 분기보다 시장에서 높게 예상하고 있죠. 이걸 뛰어넘는다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is the best AI 스토리 after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다음에 가장 좋은 AI 스토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브로드컴이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1.66%만 오르면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 1589.71에 도달해 버리게 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천비디아는 이제 액면 분할해서 천비디아가 겉으로는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저기예요. 천브로드컴이에요. 천로드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1423.69인데 좀 있으면 1600달러 가겠습니다.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견은 뭐 당연하죠. 스트롱 바이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스트롱 바이예요. 이 바이 의견이 20개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모습도 상당히 좋죠.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채널 상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관통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목표 주가가 달성되게 될 것 같죠. 얘도 액면 분할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봉 월봉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가 무려 1,500달러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일봉은 계속 상승했지만 주봉은 이제 박스권을 넘어서 여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계단식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1,400달러를 뚫려가고 있죠. 여기를 뚫는다면 또 새로운 곳이 열려서 지금 바로 목표 주가 1,600달러가 열리게 됩니다. 자, 브로드컴. 그동안 숨어 있었지만 AI5 종목으로 다시 묶여가지고 매그니피센트 7보다 훨씬 더 강렬한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을 남겨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자네 어디까지 갈 텐가?